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이두 코로나로 전환됐습니다. 네. 아,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뉴스에 보니까 2,500명이 또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유두 코로나는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유출할 때는 마스크 쓰시고요. 집에 귀가해서는 흐르는 물에 비눗물로 30초 이상은 꼭 씻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매주 화요일 진행하고 있는 전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효도 가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네. 누님. 네. 그래도 코로나 위드로 전환했으니까 위드 코로나로 그래도 이제 다행입니다. 예, 이제 행사 같은 것도 이제 계속 하고 그런답니다. 우리가 좀 살 것 같아요. 예, 예. 네. 자, 이번에 모실 분 어떤 분이십니까? 어. 이번에 모실 분은요. 여성들의 미모를 멋지게 갖고 주시면서 노래하시는 분입니다.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시는 분. 특히 이미자 선배를 좋아하셔서 이미자 선배의 노래를 즐겨 부르시는 김영나 씨 마이크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네. 네. 오늘 모처럼 찾아뵀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나오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스튜디오에서 전원주 선생님하고 우리 한강 대표님하고 노래를 부르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인사가 간단해서 좋았습니다. 네. 네. 제가 뵌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네, 우리 한 25년 됐어요. 어, 그래요. 참. 그래서 지난번에 저기 종로에 나갔다가 그 양원 씨한테서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아우. 그래서 그럼 한번 모셔라. 아우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이제 아기 기르고 이제 네. 저기 할 때까지 작년 재작년까지는 네. 내가 경락도 하고 아. 마사지도 했어요. 근데 예. 다쳐가지고 아. 이제 못 하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손님은 찾아오는데 네. 못 한다고 이제 거절을 했죠. 아, 그러셨구나. 평소에 이미자 씨를 그렇게 좋아하시나 봐요. 네, 예. 아니 노래를 아. 노래가 그 톤하고 맞아요. 아 그렇군요. 네. 자 나오셨으니까 우선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네, 네. 네. 어떤 곡 준비했어요? 네. 첫 곡 처음에는 꽃길이에요. 꽃길. 네. 예. 네. 자 마이크 바꾸세요. 네. 네. 다시 돌아가라 하면 싫어요 난 못 가요 비단오 꽃길이라도 이제 다시 사랑 안 해요 아파도 너무
꽃길. 노래를 아주 차분하게 잘 부르세요. 네. 아, 마이크 드시고요. 네. 꽃길이 이 노래는 누가 부른 노래였죠? 윤수연이하고 윤수연이하고 김다연이하고. 아, 그러나 이미자 씨 노래는 아니구나 그래 생각. 김다연이구만. 맨 마지막에 나와요. 아, 그랬구나. 예. 아, 노래는 언제부터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50살? 50 초반에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노래를 좋아하시죠? 네. 노래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안 늙는데요? 아니, 빤질빤질하셔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너무 좋으세요. 네. 아주. 지금 주거하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살고 계시는 곳? 아, 중랑구 묵동요. 아, 묵동. 예. 아, 그러시구나. 몇 묵동 옆에? 아니요. 중랑구면 저기 옛날 중랑경찰서 있는 데 있죠. 아, 그래요. 아, 그러시구나. 그 집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시는 거 아세요? 아, 저도 혼자 있어요. 오늘은 이제 혼자 오시는 사시고 계시는 분들이 네. 아, 그러시구나. 근데 네, 정말 아유 노래 부를 땐 행복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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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다 같은 네. 네. 노래를 안 하려고 떠났었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양훈이 사무실에는 언제부터 다시 나갔어요? 그러니까 작년 조금 이제 다니다가. 어, 근데 양훈이가 그런 얘기 안 들어갔고요. 내 노래 아. 좋아하는 사람은 다 그 사무실에 들 다 있더라고. 아니 잘 안 가요. 아.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손주를 길러거든요. 아. 그래갖고 둘을 길르니까 애들이 이제 학원. 손주예요? 아니요, 친손주. 오. 아, 그러시구나. 예, 이제. 아. 애들이 학교 갔다가 또 이제 학원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새에 챙겨서 지네들끼리 놔주면 내가 불안해요. 오. 그래갖고 애들 때문에 잘 못 나가니까 누나 왜 그렇게 잘 안 나와요. 어, 지난번에 얼마 전에 갔더니 네. 나보고 형님 거기 김가롬 씨 아시죠? 어? 그래가지고 어, 그랬더니 여기 나오셨을 때 야, 그럼 한번 모셔라. 아니 어. 누나 한번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예. 누님 한번 나가세요 그러더라고. 누나 노래도 잘하는데 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남 저기 같으면 모르는 것도 내가 안 해요. 근데 예. 우리 저 대표님을 예. 오래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아. 또 저런 저 언니 예. 한번 보면 좋잖아. 아, 그럼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네. 예, 오며가며 이제 이렇게 자주 좀 오셔서요. 네. 오셔서 노래도 하고. 네. 제일 노래 올 때가 좋아요. 스탑 네. 스타분들하고 이게 토크도 하고. 그럼요. 네. 그래 두 번째 준비한 노래는 뭐예요? 아, 두 번째 노래는 님이요. 님이요? 예. 아, 이 노래는 누구 노래? 이거는 정희송 씨. 아, 정희송의 님이요. 네, 님이요. 아, 이 노래 상당히 소화하기 어려운데. 굉장히 어려운 노래인데요. 아니에요, 예. 괜찮더라고요. 네, 어떻게 그래요. 하시나 우리 들어보죠. 네, 정희송이 네. 집에 가니까 참 잘 살더라고. 예, 예. 네. 네. 자, 그러면 정희송의 이 마이크. 마이크. 아, 정희송의 불렀던 님이요를 갖다가 오늘은 또. 김영란 씨 버전으로 청해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었으면 음악 주세요.
정희송 씨가 네.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해서 본인이 네. 직접 부른 노래인데 네. 용인에 살고 있어요. 아, 예. 예. 지난번에 한번 누가 정희송 씨 곡을 받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 아, 소개했죠. 거기 모시고 가셔. 예. 근데 아유 이 노래를 부르는 분이 돌아 있긴 한데 아니 네. 이거 부르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서 예. 예. 근데 나들은 이제 내가 이제 양훈 씨 집에 가서 이걸 부르니까 누나 그거 어려운데 어떻게 부르려고 그래? 그래서 아니 그냥 부를게 그랬더니 아니 영란 씨 잘 불러요. 잘 부르시네. 잘 불러요. 네. 감정도 좋으시고
네. 어. 근데 이런 노래를 또 좋아. 이게 서글픈 노래거든요. 네. 예. 근데 임자 근데, 선생님 예. 그 저기 노래가 참 슬프잖아요. 예. 이게 아, 이제 좀 슬픈 노래를 좀 덜 아니, 듣고 있으니까 짠해요. 덜 부르라고 네. 자꾸 이제 딴 노래를 조금 불러보라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래요. 불렀어요. 예. 오랜만에 또 네. 영란 씨 노래 들으니까 좋네요. 네, 너무 좋아요. 네. 그래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자주 좀 나오세요. 네. 네. 우리 전원주 누님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는 매주 화요일 날 해요. 네. 네. 아, 그래서 네. 그 양훈 씨가 이제 그 같이 화요일이면 같이 오려고 한 건데 예. 누나 나랑 같이 가요. 나도 갈 거니까. 예. 근데 오늘 저기 형님한테 어머님한테 가신다. 예,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아, 예. 그렇잖아요. 놀이하실 때 뒤에서 아주 뭐 장단을 잘 맞춰 줘요. 기타도 예. 쳐 주고. 네. 예. 예. 네. 그런데 그래서 누님 못 가요. 그래도. 다음에 같이 오세요. 네. 언제 뭐 누님하고 또 한번 가자고 양훈이 그 그래요. 사무실에. 우리가 가야 또 오지. 그렇죠. 맞아요. 아니 이제 그래요. 저기 선생님이 오신다고 저기 대표님이 전화를 하면 예. 나갈게요. 오 그래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예. 저기 마지막 곡은 또 어떤 걸 준비했습니까? 마이크 대고. 저기예요. 예. 이민다 선생님 곡 저강은 알고 있다. 아 그래요. 뭐 마지막 곡 노래 부르기 전에 지인들한테나 또 양원이한테나 어떤 분들을 떠나서 또 아들이나 며느리한테 한 말씀 하시죠. 카메라 보고. 필요 없고 저기 이제 양훈 단장님한테 예. 이렇게 좋은 데 소개해줘서 양훈 단장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건강하시고 네. 네, 손주들도 잘 키우시고 네. 예. 아무튼 오늘 만나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우, 네. 반갑습니다. 노래도 네. 참 잘하세요. 아 네. 그래요? 네. 마지막 곡 이미자의 뭐라고 그랬죠? 방금 저강은 알고 있나? 아, 저강은 알고 네. 아 저강은 알고 있다. 저강은 알고 있다. 있다. 네. 네. 무슨 뭘 알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자고요. 네. 자 그러면 네 김영란 씨의 마지막 곡 이미자가 불렀던 저강은 알고 있나를 네. 듣고 나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었으면 음악 주세요.
인정물 사라지며 흘러갈 한 세상이 봄길처럼 해달보다 알고 있다.